보면서도 풀었는데 이건 오픈북 테스트인데 이것도 못 맞추면 진짜 우리 문제 있다. 야. 이것도 못 맞추면 진짜 우리 문제 있다. 야, 좀 해봐. 아우. 아, 정답. 뭐? 눈썹도 곱슬이다. 어? 눈썹만 생머리다. 오빠 자세히 봐봐. 직모. 조금 다른 것 같긴 해. 이게 아우, 달라 그래. 눈썹이 좀 달라. 이게 아우, 달라 그래. 눈썹이 좀 달라. 색깔 아니는 좀 왜 눈알 색깔이 다르지? 얘 뭐야? 얘 답이 더 맞지? 아니 봐도 모르겠네. 야 눈이 다른데 보는데 진짜. 뭐야? 봐봐 좀 커져졌다. 점 있잖아. 여기 점 있다. 야 이렇게까지 학대를 했는데도 못 맞죠? 얼굴에 문신이 있다. 지금 아니 좀 더 가봐. 정답 쪽으로 좀 더 가봐요. 우리 보여줘도 몰라 지금. 야, 눈인가 본데? 아니 눈이야 뭐 눈이야 입은 아니야 일단. 코털이 있다.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속눈썹이 있다. 더 좀 봐 더 좀 봐요. 속눈썹이 있다. 속눈썹이 있다. 어? 속눈썹이 없다. 어? 저기 동그라미 신데도. 눈 안에 또 눈이 있다. 했는데? 눈이 예쁘다. 동공 색깔이 다르다. 눈 아! 공자. 눈 알이 하트다. 정답입니다. 어? 여기가 하트야. 여기 하트 까만색이. 여기가 하트야. 여기 하트 까만색이. 까만 동자가 하트 모양. 어디 있어? 야 저걸 어떻게 알아? 어디 있어? 야 저걸 어떻게 알아? 아, 안 사는 거. 아 저거를 아, 저거를 누가 어떻게 알아? 동공이 하트 모양입니다. 왜요? 왜? 누가 그 옛날에 하트를 넣었어요? 그러면? 사랑꾼이네. 아까 아, 봐봐. 용만이 오빠 콧구멍 하트 모양이듯이 약간 그런 거야. 진짜 하트다. 아, 진짜 그거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의 동공을 동그라미가 아니라 하트 모양으로 깊게 파놓았는데요. 네. 오, 몰랐다. 이는 높은 위치에서 햇빛을 받아 빛이 반사될 때 하트 모양의 동공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해 다비드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타는 눈동자처럼. 비범해. 그래서 불타는 눈동자. 이게 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 아예 모르는데. 하트인지를 어떻게 알아. 하트라고 상상을 못했어. 자 이제 일곱 번째 문제 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어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또. 어, 벌써 다섯 번째야? 네. 반 왔네 그래도 반. 와. 좀. 와. 많이 했다 그래도 많이 했다. 5단계 문제입니다. 네. 위스키의 나라 영국에는 특이한 해장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날 마신 술집을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면 숙취가 해소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 귀엽다. 이때 마시는 해장술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되게 쉬운 걸 텐데 그지? 런던샷. 영국. 리버풀. 도베르만 왔어요. 큰일 났어 여러분. 영국 한 바퀴 돕니다. 야, 영국 관련된 거 다 한번 물어 뜯어줘. 토트넘. 좋아 좋아 좋아.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윌리엄. 해리. 다이애나 비. 찰스. 좋아 좋아 물어 뜯어. 런던 버스. 저 2층 버스. 2층 버스. 다 나온다. 퀸으로 넘어가 퀸으로. 퀸 쪽으로. 퀸. 그렇지. We love you. 물어 뜯어.